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기쁜 소식 뉴욕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으로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우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기쁜 소식 뉴욕교회 예배를 다 함께 드렸는데요. 네. 이 부활의 창성들로 아름답게 시작했어요. 감회가 새롭던데요. 정말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막는 건데 우리 예배는 막지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은 막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같아요. 예, 아마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거의 모든 모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못 오시던 분들,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분들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우리 마음에 코로나 어려움보다도 더 감사가 큰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요즘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또 전화로 또 이 줌이라는 또 화상 채팅으로 저희들이 모임을 갔는데요. 오늘 부인의 모임에도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을 좀 애매하게 생각할 때가 많고 그래서 정확하게 길을 선택하지 못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애매한 가운데 정확한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데요. 신앙은 다시 말해서 정확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귀중한 것들에는 다 이렇게 가짜, 짝퉁이 있더라고요. 골동품도 그렇고 유명한 명품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물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 신앙에도 사탄이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복을 받고 은혜가 돼야 될 신앙이 저주가 되고 멸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뜻굽는 관원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선한 것이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포도 열매를 접으로 짜서 왕 앞에 드렸는데 네.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만 들고 나가면 그 예수님이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생명, 축복, 영광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 뜨겁는 관원장은 분명히 떡이 있었습니다. 떡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제 살을 의미하는 건데요. 뜨겁는 관원장은 그 떡을만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것을 더해서 나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떡 위에 각종 왕을 위해서 구운 식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우리는 악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우리가 뭘 해도 악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받으실 수가 없어서 네.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뜨겁는 관원장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뜨겁는 관원장은 자기 판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자기 생각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들고 나가면 자기가 그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제 파멸이 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찢기신 그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찢기신 그 몸 떡만 들고 나가면 당연히 뜨겁는 관원장도 생명을 얻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자기의 것을 더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진실한 것, 깨끗한 것, 선한 것, 열심 있는 것, 충성 있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얹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겉으로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 결과는 네.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떡 굽는 관원장이 흰떡 위에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식물을 얹고 나갔다가 바로 왕의 명령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 이 각종 구운 식물을 얹었다는 것은 흰떡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 떡 굽는 관원장의 마음인데요. 예.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한다는 마음이 드네요. 예, 그래서 목사님도 뭐 우리 신앙이 어디에 속해야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바탕을 둬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문제가 분명히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 있는데 즉 죄값을 지불하셨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을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불안전하고 이래가지고 왕이 과연 받을까 이런 이제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선택이 이제 감정이 더해지니까 자기의 것을 더 보태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부활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그 23절에 머물러 있다고 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줄만 넘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목사님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대학 총장님하고 개인적인 신앙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총장님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24절을 읽으시고 난 이후에 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예, 구원을 얻는다고 천국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 읽으시고도 또 말씀하시기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천국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막 조금 원성을 네. 정색을 하시고 높이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보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신천지가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이 신천지의 전도 대상이 기성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서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된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이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룩하게 했다는 사실, 죄를 온전히 영원히 씻었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뜻굽는 관원장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하고 비슷한 부류들이 이제 그 예전에는 통일교가 있었습니다. 통일교 교주 그 문순명 씨는 아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래서 봐라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자기 이제 안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죽었지요. 안 죽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이 신천지도 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미혹되는 중요한 이유가 근본 성경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성경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모습 자기 행위를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의로워 어떻게 의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노력을 자기 열심을 또 뭐 연보를 많이 드린다든지 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연보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내가 또 이렇게 세월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예, 막연하고 애매한 가운데 그렇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천지가 다 드러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끌려가고 빠져있고 그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이 정확한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확한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 우리의 감정 또한 이 정확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네네. 목사님 그 성경은 이제 재미가 없는 책이다. 이 세상 책들은 정말 재미가 있는데 왜 재미가 없느냐 하고 보니까 감정이 다 빠져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감정이 배제됐는데 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감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다르고 또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 그 분위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성보다 예. 특히 또 여성분들이 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네. 그 감성적이시고 네. 또 예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하면 자기 행위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동안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막 그 죄에 대한 감정에 빠져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그것도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로웠다. 심지어 막 어떤 분들은 옛날에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막 큰 소리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다 보면 이제 목이 쉬어서 목이 이제 걸걸걸걸걸 해지면은 그걸 이제 은혜 입었다고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 성경이나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결국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감정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은 정확한 사실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이제 현혹하는 자들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예, 예. 이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고요. 자기는 이 선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즉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마음이 결국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그 결과가 이 부활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사기꾼들이다. 이거는 사람들을 미혹해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네. 그 따르던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엠마오의 시험 들어서 넘어갔던 제자들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직접 또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얻어먹었고 네. 또 고기도 먹었고 또 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찾아와 주셔 나타나 주시고 그런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 알 수가 없는데 구약에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 이미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 생각을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다. 막 이단이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나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다 목사님과 함께하고 마음 열고 복음 받아들이고 너무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CLF가 시작된 지 불과 3년 정도 됐는데 네. 약 20만 명의 지금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가는 곳마다 뭐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네. 지금 미국도 지금 CLF를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을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들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는 사람들 아, 그거 들어볼 필요도 없어 그 박수 목사 다 이단이야 그 세상이 다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탄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쏘아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는 그런 일을 보면 그 성경 속에 있는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9년에 그 목사님께서 우간다에 가서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약 10만 명을 모아주신 목사님이 세로하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신데 네. 이분이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반대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한국 선교사들하고 가까운 거기에 있는 신학 총장들이나 높은 분들이 이단이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민박을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지를 네. 직접 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그 이분이 그분들에게 그분이 잘못된 거라면 올바른 신앙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면 누가 진정한 성도냐? 나는 직접 가서 그분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성도들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내가 봤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2020년에서 21년 넘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에는 목사님 하루만 오시지 말고 네. 거기 며칠 더 머물러서 이렇게 하자고 벌써부터 네. 이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인 것을 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 당신이 살아계셨네요. 네. 정말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악했습니다. 그렇게 돌이키니까 또 반대로 누구보다 귀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네,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 늦게까지 다락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락에서 이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니까 뭐 산소도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았고요. 네. 이 답답함을 느꼈는지 유두고 오는 창가에 앉아서 바울의 설교 설교를 듣다가 깜빡 졸아서 3층 위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대요. 그런데 이 일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니까 네. 굉장한 이 변화가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풍랑을 잠잠하게 하거나 병든 자를 고치거나 하는 게 하나도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어 있는데 우리 죄를 씻으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이 유두고를 살릴 수 있어 그 믿음이 떠들지 마라 네.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너무 감사해 그 믿음대로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자기를 믿지 않으시니까 그 최요한 그 선교사 같은 경우에도 단기 선교사로 라이베리아 가서 아프리카 정갈에 이렇게 쏘여서 죽어가고 있을 때 심장이 멎고 했을 때 목사님 마음에
정말 이사야 40장 31절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목사님 담대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요하나,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안 해. 하나님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거야. 너 하나님 바라봐야 돼. 정말 그런 간증이라든지 그 남경현 선교사 그 뎅기열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도 그 사모님이 막 울면서 이제 우리 어떡해요. 하영이 아빠 죽어요. 그랬을 때 왜 죽냐. 의사가 죽는다고 죽냐.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야 죽지. 의사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필리핀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왜 죽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눈물을 거치고 가서 남경의 선교사님에게 그 목사님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때 선교사님도 이제 죽는구나 하고 죽음에 잡혀 있었는데 네. 아 하나님이 날 죽으라고 안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안 죽지. 정말 이런 놀라운 그 간증들이 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예, 믿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이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더들지 마라. 그래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살아나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참된 말씀 앞에서는 떠들지 말아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떠드는 소리들은 네.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실이 아닌 자기 생각 속에 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이 설정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